오늘 오전에만 비가 오고 오후부터는 개는 것 같아서 닭을 내놨어요. 귤을 먹네. 아니 닭한테 귤을 좀 주는 거예요. 귤도 먹나 해서. 순놈들은 좀 반응을 하네. 야, 노을내기는 과연 귤을 먹을까요? 쟤네도 신맛을 느끼려나? 처음 보는 거라 애들이 경계를 하네. 야, 먹어, 비타민이요. 입질한다? 아, 여름에 수박은 줬는데 겁내 잘 먹더라고요, 수박은. 근데 귤은 수박같이 그렇게 반응이 없네. 한 번씩 찍어보고 그냥 가네. 쟤 신가 본데, 쟤 한 번 찍 때만 고개를 무지하게 흔드는 거 보니까 수박. 에? 쟤네들도 신맛을 느끼나? 야, 시냐? 귤이? 다른 걸 줘볼까? 야! 야, 굴러간다! 귤 굴러간다, 귤 굴러가! 자, 쟤네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. 어, 용감한 쑥딱 갑니다. 어떻게 할 줄 모르네. 야, 귤을 까서 줘야 되나? 못 먹나? 귤은 입맛에 안 맞나 봐요. 어? 쟤는 또 먹는 것 같은데? 안 먹네. 귤은, 자, 귤은 닭들을 안 먹, 아니, 닭은 귤을 안 먹는다. 결론 나왔어요. 아, 수박은 겁나 잘 먹었는데. 수박은 껍질째 다 짜먹더라고요. 순식간에. 근데 귤은 안 먹네요. 전혀 입질을 안 합니다. 관심이 없습니다. 자, 이래서 누가 이제 닭한테 귤 줬더니 겁나 잘 먹더라 하는 건 다 뻥입니다. 닭은 귤을 절대 안 먹습니다. 수박은 겁나 잘 먹어요. 그거는 제가 확신합니다. 제가 올 여름에 줘봤거든요. 아, 왜 새끼들 싹 가져 올라와 있죠? 아, 한 속같이. 어제 안 내놓고 오늘 오전에도 안 내놓고 지금 풀어놨더니 좋아서 아주 산으로 다 올라왔어요. 올해 비가 이상하게 자주 오네. 겨울비는 쓸 데가 없는데. 시팅이에요. 시팅아, 너 닭 잡지 마. 너 마지막 경고야, 알지? 3세 버리면 이빨 빼는 거. 드디 여기 농장 오랜만에 어제 하루 쉬었다고 막 올라가네. 산에 많이 올라왔죠? 애들 저까지 올라가요. 올라가서 시큰 놀고 시큰 파헤치고 그러고 내려옵니다. 야! 나 너구리 조심해. 너구리 노래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, 엄마. 산을 보니까 비는 안 올 것 같아요. 이제 개는 것 같아요. 그죠? 비만 안 오면 돼요. 왜 뭐 할 말 있냐? 얘기해봐. 잘 놀고 있습니다.
귤은 끝까지 안 먹네. 그냥 쳐다만 보고 다 그냥 가네.